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K-POP을 연주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아이돌 레드벨벳의 빨간 맛, 어떤 느낌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수연 기자입니다. 레드벨벳의 인기곡 빨간 맛, 경쾌한 여름 느낌 그대로 서울시향이 연주합니다. 풍성한 관현악의 질감에 피아노 타악기를 더해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아카데미 회원이 된 영화음악 감독 박인영 씨의 편곡입니다. 부분인데 이걸 악기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그 원곡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음의 그 고절을 하나하나 다 카피를 해서 그것을 이제 현악기와 목관악기로. 서울시향은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처음으로 K-POP을 연주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촬영한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공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노하우, 미디어를 통한 아무래도 대중예술 분야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클래식 분야에 학습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지난해 뉴욕 링컨센터 주최로 열린 K-POP 오케스트라 공연처럼 K-POP과 클래식의 만남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클래식 레이블을 따로 설립하고 이런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적인 좀 본질적인 가치들, 이 클래식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K-POP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과 이 컨텐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 어떨까? 경계를 넘는 융합의 시대,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관객을 찾아 나선 K-POP과 클래식의 협업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